아니 공국이 소고기 공국인 줄 알았더니 돼지 족발 공국이었어. 아. 공국이 얘 내장하는 것 같아. 무섭다. 공국? 공국 소로 잘 끓이지 않나? 어 근데 어머니는 족발로 끓이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자기는 뭐해? 나? 난 여기 형님이 꽃다 올리다가 하나 올리고 그거 물 빼드리고 말똥 이거 이제 수지 이렇게 해주더라. 내가 저거 묻혀드린다고 했더니 내가 하는 맛 없나봐. 언제야 대련이 나는 맛이 뭐지? 엄마가 어. 뭐야? 많이 먹어요. 이거 너무 많다. 이게 뭔데? 포. 좀 뜨거워요? 뜨겁다. 근데 좀 싱겁다 이거는. 또 먹으라고? 아, 아주버님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담백하지? 오! 그 곰팡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나가 일단 줬어. 잘 뽑았다고 말하는데 듣는 순간 이제부터 포만 구워야 돼.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명절만 되면 둘째인가 셋째는 저희가 제사만 되면 풀 장착해서 정장 입고 화장하고 힐 신고 방문을 한대요. 네. 그래서 형님은 첫째 형님은 이러려니 하고 자기 일을 그냥 못 하면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동서가 그 형님한테 한마디를 하더래요. 셀룰러스로 그 라디오에 나왔었거든요. 네. 아 형님 일 안 하시려고 준비 다 하고 오셨네요. 너무 차려입고 거야. 이게 다 화장 다 하고 힐 신고 딱 붙는 치마에 이렇게 딱 왔대요. 그게 이제 안 하겠다라고. 딱 놀러 가면 하겠어. 그렇게 말한 거야. 아, 나는 그냥 형님이랑 그냥 놀러 가라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더 어떻게 이렇게 입고 와서 이렇게 아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웃기게 얘기 잘하는 거야. 우리 집이랑 포가는 거 좋대? 혼자 그런데 핸드폰의 키가 여기 엄청 맞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건 좋대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백수 원칙이 있더라고. 백수 한 장, 파 한 장, 미나리 한 장 이렇게 세 개 올려 무슨 안 하는 고구마전 이런 거 안 하고 윗지방은 대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기 뭐지? 반농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농사 쪽으로 그런 것 같아. 물이 없는 데는 그런 것 같아. 대전은 충청도 그리고 그냥 소고기 덩어리, 돼지고기 덩어리. 삶았다. 아, 덩어리. 맞아. 좀 다른 맛. 맞아. 곱하니 치료하면 된대요. 뭐 되게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하던데. 얼굴 안 나와요. 점만 나와. 네, 알겠어요. 심각한데, 지금. 위에 곰팡이 옆에서 심각한 거예요. 맞죠?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생으로 했어요. 생으로? 아마 치면 아마. 오. 아 진짜요? 나는 근데 그 주사가 무서워가지고 생으로 했는데 엉덩이에 주사 한 대 놓는 거 알아요? 그냥 오, 진짜. 그래서 주사를 필요하는구나. 주사 필요하죠. 동서라고 동서라고 하면 형님이라고 하면 되죠. 제가 동서라고 형님 동서 형님 동서 동서남북? 나는 남북. 재수씨 이 두 사람 도움 안 되죠? 응?
도움 안 되죠? 앉아서. 아, 왜 형님까지 모르는 거야? 형님은 한, 이거 연차가 큰 도움돼요. 연차가 있는데. 아, 그래? 손 안 했어요. 형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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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연도 안 돼. 악기는. 악기는 높였나? 나는 그렇지만 형님은 해왔던 분인데. 아 근데 정신시대서 오래 하신 이미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 장사해도 되니까 그걸 칭찬해 말씀하시는 사람다고 저는 오, 댓글 뜨겁다. 아, 아. 와, 그렇게 수국이 쌓였다고 다 한 거 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붙이다. 빨리, 빨리. 근데, 그, 뭐지? 이거 누가 사다 주셨다고? 우리 형님. 누나요? 어, 우리, 저, 저백도 누나. 경기. 누나가, 누나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조금만 주셔야지. 아 그렇네 너무 그쵸? 많이 주셨어. 어, 내 뭐라 우리가 뭐라고 하자. 근데 잘했다고. 경기한테 장꾸미 쓰고 수도 있다. 아니야 고모도 한번 그럴 적이 준영이가 새우 좋아하잖아. 이게 새우 좋아하니까 고모가 이만큼 사가지고 보내신 거야. 네. 근데 고모 새우도 우리 형님. 그리고 요번에 엄청 많이 했네. 너무 고맙잖아. 이런 고모와 이런 형님이 좋을 것 같아. 어, 이번에 새우 한 마리, 코 하나. 계란을 담아요. 잠깐만, 재수 씨 눈빛 봤어? 뭐? 아, 조수 이거 괜찮네. 아니 손 딱 내밀면 바로 끊어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대단히 이게 그 따로. 아니 저기 봐라. 그 김치 냉장고 있는 이쪽을 넓히면 돼. 그렇죠. 조수 누나. 응. 자, 얼마 출연하시는 거예요? 출연 욕심 밑에 있다. 타이밍 맞겠다. 아, 또 호피무늬 또 입으시고.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다 봐라. 그렇다 봐라. 이쪽에 빨간색은 닮았어요, 보라. 닮지 않으세요? 통통한데? 네, 진짜. 저거 봐야 돼. 이거 이거 이만큼이나 많아요. 그럼 맛있다 먹자. 나가. 이제 다 했어요. 와. 나 잘한대요. 전집 해도 되겠대요. 그게 칭찬이 된 거야. 진짜 작은 엄마 가서 전집 차리장 한다. 전집 알아보러 지금 부동산에 전화하는 그래. 거 아니야? 됐다 됐다 이러면서 우리 집도 이거 생물질을 얹어놓더라고요. 아,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종이가 기름 흡수하니까 저거는 자기가 커피 있어? 물 떠가지고 형수 하나 더 드릴까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처음에 포도를 사오라 그래서 냉장고 아무리 봐도 포도가 없는 거야. 그래 재수 씨가 드신다고 해서 아니? 아 딸기 아이스크림 그걸 포도라고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딸기 아니, 이거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엄마가 아니 내가 들고 나오는데 폴라포라고 했던 것 같아. 포도 폴라포 그걸 보니까 포도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니까 원 플러스 또 원이래. 하나 사면 두 개 준대. 아 그럼 하나 사면 두 개, 두 개, 백두. 그 여섯 개인가? 여덟 개 샀어. 나 또 뭐 신랑이 다 먹을게. 대준이 몇 학년이에요? 중학생? 대준이 13살, 6학년. 근데 내년에 중학생 된다. 지금 불구사 좋아할 거야? 응. 가운데 여자애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삼진. 삼진. 삼진? 삼진강에서 삼진, 삼강. 왜, 왜 삼진, 삼강일까요? 우리 아버님이 지었어요. 대준이는 대준산이잖아요. 대준산 대전인데. 응, 맞아, 맞아. 백두도 산이잖아요. 백두는 예쁜데. 대준이는 군자가 약간 좀 그렇죠. 군자가 약간. 근데 대준. 형이 뭐지? 조대준? 조대준. 조삼강. 조삼강. 삼강아, 삼진아. 우리 아버님이 아들은 산처럼 뭐, 뭐무직하게뭐 의자 되고 여자들은 강처럼 이렇게 흘러 가야 되고 뭐뭐 이런 그렇대요. 가끔은 나랑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한글로 기억된 거면 아니요 다 한자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 문자가 모을순 모을순 큰데 모을순 모를 것 같아. 이게 찾아 영상 찾아서 몇 개 봤어요. 아 진짜요? 응, 우리 신랑이 찾아주더라. 유튜브로. 경주에도 오고 황리단길도 가고 많이 그랬대요. 얼굴 좋게 우리 이거 제사하는 것도 많고. 많이 올렸어. 우리 그때 왔을 때도 영상 찍었죠. 응. 봤어요. 다 봤어요.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아 그거 구독 좋아요 누르려면 뭐 그 아이디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게 기름이 튀어서 저게 다 기름이 이렇게 흥건하게 됐을 때 다 익은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맞죠? 지금 끝을 봐봐. 그러면 타. 타? 기름이 다 마른다는 건데. 아, 그래? 아유, 진짜. 아니에요. 아니, 뭐. 무슨 얘기? 택배 있나? 뒤집어야 되죠? 뒤집으면 되겠다. 뒤집어요? 좀 더 있어? 어떻게 뒤집을까? 좀 더. 좀 더 있다, 이제. 그럴 것 같아. 뒤집어. 아직 안 됐네.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2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있어. 좋다. 내가 앉아 있을게. 이거 놔두고 나가도 돼요. 응. 우리 어머님이 볼 것 같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 이거만 다 되면 나가면 돼. 우리 아프지. 브랜딩 어? 데리고 나서 어디로? 데이트를 하고. 아 우리 동네 다 우리 집 앞에 다 있는데 저기 있잖아 영지모 학교 초등학교 뒤에 가면 거기 커피숍이 유명한 게 있거든. 있다고 들은 거 같아. 어디 영지? 아니요 여기 커피숍. 안돼 점심시간이야. 작은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와야지. 아 여기 지금 막 괜찮아. 점심 먹고 같이 가요. 그래. 내가 쏠게. 애기들 데리고 놀자.
그럴래? 나는 좋은데. 아니 근데 밥은 안 하고 있어. 밥 먹고. 아 밥 안 먹는다 그래. 달래에 넣고서는. 아 먹어야지. 엄청 냄새. 먹어야지.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도 서운하시겠지? 어. 아 어머니 거보다 두 번째로 맛있는 게 되겠다. 와 센스. 안 그러면은. 김치 안 보내줘. 형님 살짝 할 거니까, 이거. 네. 네. 알바 갔어요. 알바 갔어요. 아, 진짜? 진짜요? 알바 뭐, 어디가요? 아직 스트라이크에서 딸려왔거든. 청소한 걸 찾는데요? 어, 그것도 갖고 비싸게 해놨고, 다른 것도. 진짜 잘했다. 사람이 그거 막 일일로 하는 거는 일 있을 때만 있을 때만 하는 거 내일 일이 있거든.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근데 나는 조금 움직이는 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나가고 나도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해. 옛날에 알바할 때 보면 안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는 시간이 안 가거든. 아, 아이고. 네. 아이고, 우리가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더만은. 가려고 했더만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인사하러 가려고. 제가 전 다 붙였어요. 형님도 안 하고 제가 다 했어요. 네, 어머님도 안 하고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감독했습니다. 제가 다 했죠. 아이고 불쌍하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들 집에 아버지도 그렇고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반주로 술을 한 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맞죠? 그래서? 했어요? 어, 집에 아버지도 아침에 반주 안 하시대? 어, 보통 한 잔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하시겠지, 이제. 그래. 이제 어, 하시겠지, 그러네. 안 그래가 서울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 그거, 이불, 이불 있잖아. 그거, 새로 갈아야 되잖아. 각자 거니까? 어, 각자 거 하면 그거 배워야 되는데. 처음 몰랐, 뭐란 거야, 그냥. 근데 한 몇 번 해보니까, 이틀 가서 해보니까. 그게 뭐 잘 모를 때, 영상을 찍어요. 근데 지금은 다 배웠어, 이틀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불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 집에서는 각잡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청소. 그 이불 데스크 게스트하우스. 아 청소. 근데 게스트하우스인데 약간 호텔처럼 돼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있잖아. 그 이불 데스크 그 이불을 외워야 돼. 해놓으면 뿌듯해서 그래요. 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딱 해놔서 세트를 해놓으면 어. 너무 좋아서 근데 집에 가면 안 한다? 아, 집에 가면 전혀 나는 이게 정리정돈을 잘 못해. 원래 찬성을 근데 거기는 딱 짜여진 그게 있잖아. 짜여진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만 그냥 익히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재밌으시면 나중에 집에는 못 키워. 이불만큼. 어우, 다리야. 그, 좋다. 게스트 하우스 가서. 이불을 각잡아가 호텔식으로 막 이래 하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막 아픈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사장님이 부르는 거 하고. 게스트 하우스 원래 손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어, 그 때문에. 내일하고 나오라고 하죠. 일이 있다고.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아닌데, 호텔하고 게스트하고 반반 섞인 건데, 꽃이 좀 깨끗해. 그냥. 그 어딘데, 불국사? 어, 불국사인데, 그 앞에 있잖아. 커피도 타고,
그러니까 아침에 조식도 나오고 마당에 화단도 옥수수 예쁘게 돼.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만 원 이렇게 하죠. 아, 그냥 방당 이렇게. 그냥 처음에 알바를 구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정식을 안 구하는 게 그쪽 계통이 다 그 호텔들이잖아. 그 알바를 쓰는 게 옛날처럼 그만큼 수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있을 때? 그때그때 있을 때. 그게 훨씬 좋죠. 부담 없고. 부담 없고. 용수도 부담 없고. 그 사람들도 부담 없고. 오빠도 큰데 생각하지 말고. 운동. 나간다고 생각하고, 운동하려는 거 길에 다녀라면서. 왜냐면, 내가 집에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게 좋다고. 맨날, 이게 오늘 안 가냐? 좋네. 나간다 그러면 또 좋아하고 막 그렇지. 너무 잘 됐다. 데이트 어때? 네? 데이트 어때? 그게 잘 됐다. 잘 찍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색깔만 나오면 다 했겠다. 좋겠다. 도련님 말 맞네. 맞죠? 이거, 이거 다 기름 묻으면 그래. 아니 원영이는 학교는 잘 다니고. 아, 그냥 잘 다니고. 반에서 반장하고 그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 진영이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런 거 안 해. 아, 진영이 5일날 휴가 간 거야. 10월 5일날. 어, 어. 자주 나오죠. 이제 뭐 내년 1월에 아까 형 그러대. 내년 1월 중순인가 저녁이라며. 근데 이제 휴가가 다 합치면 한 거의 한 한 달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남은 거지. 3개월 금방인 거야. 그럼요. 내일 전화 온다. 내가 애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빠한테도 그 말을 하는데 남자들 안 맞아주잖아. 그 준혁이 언니가 사랑해 하는 것도 딱먹고 사랑해 그러면 나도 그러거든. 이라거든. 그래서 이래서 사랑이란 말 나올 때까지 애들한테 사랑해. 원영아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가 언제가 사랑해서 이따 보고 있대. 끝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오늘 내가 원영이 형이랑 써먹어 봐야 되겠다. 원영아 삼촌이 사랑해. 고개 핫 돌려. 내려오는 게 힘들죠. 이게 차 오래 타고 하니까. 제가 원래 차 갖고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KTX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내려오는 게 사실은 어렵진 않잖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있을 때보다 내려오는 그 마음 쓰는 게 좀 조금 덜해지지. 만약 이게 쓰게 되면 또 저쪽도 가야 되고. 저쪽을 가야 되면 또 얘는 또 우리 집에 또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뭐 대전 갈 일 있으면 가고 나도 뭐 경주에 볼 일 있으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또 그것도 총각대처럼 안 돼. 그래서 1년에 보통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일 없어도 그냥 시간 내서라도 내려왔잖아요. 엄마도 그랬나? 그게 안 돼. 작은 엄마만 보세요.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어?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아? 말이 잘 돼. 말이 잘 돼. 괜찮아요.
보통 약상은 안 들라. 약상 볼까요? 좀 약상 가서 대답 그때 가서. 아니? 찔러서 좋아. 아니 찔러봤어. 바로 찔러서 좋아. 대답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뒤졌어요. 근데 이 전구지 저는 왜 저리 많이 해요? 저는 제가 들 거가 이거는 먹을 거. 먹을 거. 아. 전구지 저거나 먹지 뭐. 저거랑 하나 먹어야지. 전구지전, 호박전, 꼬치. 교수님 일하고 동생 일하고 바쁜데 놀러도 다니고 그래. 놀러 다녀요. 명절 때. 명절 때. 아니 근데 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 저쪽 집도 큰 집이야. 아버님이 완전 큰 집이거든요. 아, 그래서 가야 되구나. 그렇게 있어서 이 친구도 왜냐면 이렇게 오빠 우리 뭐 한 촬영한다 하고 뭐 해외여행 갈까 이런 생각을 안 해. 아. 자기 집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라서. 아. 우리 집 모양새랑 그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뭐 형수 형하고 뭐 형수하고 우리 놀러 가고. 나도 재미없다 사실은. 재미없다. 맨날 어디 돌아다니는데 뭐. 도련님 어릴 때에 준혁이 언니 어릴 때 서울에 도련님 민기 집에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때 많이 왔는데. 많이 다녔잖아. 그때 지금 1년에 한 두 번씩 왔던 것 같아.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뭐 이래. 지금은 아니야. 그 때 생각나더라. 아, 그때 애들은 애들이 경험이 좋은 거 좋지 뭐. 아 이렇게 이런 게 서울이구나. 근데 모르더라고. 모르지. 근데 애들 참 그때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준영이가. 도련님 식당에서. 식당에서 밥을 참. 그때 그 이모님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하면 아유 그 애기들이 어떻게 된장찌개도 그렇게 잘 먹고 뭐 그걸 뭐 해주면 그 너무 잘 먹는다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응. 엄마도 집에 오지 말고 여기서 된장찌개 배워가지고 오늘 준영이 그때 몇 학년 때인가 좀 어릴 때 어릴 때였지. 어릴 때 그랬었어. 준영이 많이 컸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저러다가 어머 조심. 백두 왔어? 조심이다. 어디가? 콩나물 엄청 많아. 콩나물까지. 영수 끈 거 아니야 근데? 끈 거 같다. 어머니 또. 그래 아침에 그 밥 먹고 애가 설사한다고? 응 설사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 밥 안 먹는 애들 많거든. 그렇죠. 아침 안 먹는 애들 많지. 어. 나도 서울생활 할 때 아침 안 먹어. 아침 안 먹더라고.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거의 많이 먹더라고. 주변에 학비에서 점심 먹고.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재수 씨?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 힘든 걸 떠나서 정신이 없다. 밥 챙겨주는 것도 내가 버리니까 조심해. 그치? 아, 나 닭도 말고, 그렇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야, 서울 매너리였잖아.